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G4K English Grammar Lesson입니다. 벌써 저 공부원제가 지금 벌써 25강, 25번째 강의인데 이것이 기초영문법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초급영문법도 한 20대 개, 그 다음에 중급영문법도 20대 개 해서 모두 한 74개 정도의 그런 강의가 제공이 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기초영문법 아주 누구나 해야 되는, 초등학생조차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도 웬만하면 따라올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중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문법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쉬울 것이고요. 이제 문법 공부하지 않은 어른들, 왜냐면 요즘 뭐 저 한 30대 이런 학생들은 회화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법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50대 60대 되는 그런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면 문법 공부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그때 했던 기억이 날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싹하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번 얘기했죠? 치매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게 없다? 외국어 학습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치매 요즘 참 집에서 답답하고 괴로우시죠? 이때 어디? 가벼운 마음으로. 이건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아무 때고 그 다음에 하다 지루하면은 스톱 시켜놓고 일시정지 시켜놓고 다른 일 보다가 왔어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 IT 기술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담치 없이고 걱정하거나 욕심부리거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똑똑하라는 얘기죠. 뭘 잘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건 이 화국 그 사이트에 가니까 이렇게 영어 공부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네. 그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불행한 거죠. 모르면은. 그러면 서술을 이만큼 하고 지난 시간에는 뭘 했어요? 명령문을 했죠. 명령문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감탄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탄할 수 있으면 좋죠. 감탄하는 건 되게 좋아서 아 그래 하고 감탄할 경우에는 이런 좋은 기쁜 그런 감탄이 있고 어떤 때는 감탄할 때 슬픈 것 때문에 감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슬프거나 기쁘지 않은데도 놀라울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감탄문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감탄문은 기쁠 때. 뭐가 기뻐요? 음악이 기뻐요. I passed the exam. 내 시험 합격하면 기쁘죠? 그 다음에 슬플 때, 뭐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슬프죠? 알라스 그럽니다. ALS, 알라스. 아이고 뭐니나 이렇게 놀라움은 그냥 놀라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컴퓨터 진공진으로 바둑 두기를 했는데 첫 판에 지었죠. 지니까 어때 사람들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놀라워해요. 되게 놀라워하겠죠. 아이고 이세돌이 9단인데 세계 최고인데 요즘 컴퓨터한테도 이게 지는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세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에서는 예를 들어 이겼습니다. 이세돌이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놀랄 뿐만 아니라 야 이세돌이가 이겼구나 하고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 슬퍼하겠죠.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하고. 그러니까 그건 개인에 따라서 뭐가 기쁜지 슬픈지 놀라운지 이런 것들의 감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쁘고 매우 슬프고 참 잘하고 참 놀랍고 하는 그런 문장을 갖다가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감탄문은 이제 보통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영문법인데요. 감탄문을 바꿀 때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what이고요.
두 번째는 how입니다. How. 예, what은 무엇을 어떤 때 쓰느냐면은 어떤 명사를 강조할 때 명사를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뒤에 이제 명사가 따라옵니다. 명사를 따라오는데 그걸 감탄 명사를 강조할 때는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부사가 따라올 때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오는 문장을 강조문화 감탄문으로 만들 때는 how를 씁니다. how 에, 참 귀찮죠? 그냥 훨씬 what을 쓰든지 에, how만 하나만 쓰지 왜 이걸 나눠 쓰는 거 저한테 불만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what하고 how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우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야. 영어를 가지고 회화를 하고 영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쓰는 문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what을 보겠습니다. what은 뒤에 뒤에 명사를 하나 그랬죠. 그런데 그 명사 앞에 형용사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형용사를 놀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선 형용사 뒤에는 명사를 놀래요. 명사에 대해서 감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왔으니까 이건 how를 써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what 형용사는 뭘 수식하는 겁니까? 뒤에 수식어는 명사가 따라오면 중요한 것은 명사지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건 보조적인 거니까요. 그러고 나중에 끝에를 갖다가 주어 동사를 뒤에다 붙인다. 됐죠? 예를 들어봐서 하겠습니다. It is a very cute doll. It is a very cute. Cute는 귀여운 그 말이죠. Doll, 인형. It is a very cute doll. 또는 It is a very cute doll. 왜냐? 왜 very가 있냐면은 감탄하려고 그러면 very, 매우 그런 게 있어야 참 야, 그 참 귀여운 인형이네. 이거 매우 귀여운 인형. 이렇게야 감탄을 하지. It is a cute doll. 그건 아름다운 인형, 예쁜 인형이네. 하는 감탄할 정도가 아니죠. 근데 감탄을 하면은 very 이런 게 들어가서 야, 그 매우 귀여운 인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알아? 앞에 what을 붙이라고 그랬죠. What 그러고 뭘? 뭘 형용사 명사 그냥 what a it is a cute doll이니까 아니야 what a cute doll 그러고 뭐 주어 동사 it is 하고 감탄문에는 이렇게 느낌표를 감탄은 했다는 느낌표를 끝에다가 붙여줍니다. 다시요 뭐라고 이건 보니까 뭐이 a cute doll이 명사죠. cute doll이 명사고 그 다음에 어는 명사를 위해 수식어는 관사고 부정관사죠. 그 다음에 cute는 형용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doll이죠. doll 그러니까 what doll it is인데 어떤 doll? a cute doll. what a cute doll it is 그런데 이건 가로를 쳐놨죠. 가로를 쳐놓으면 왜 그러냐면 가로 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what a cute doll 아, 그 인형, 알아요? 야, 예쁜 인형이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뭘 거 없죠? 그것은 지금, 이렇게 둘이 어떤 애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야, 예쁜 인형이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그것은 예쁜 인형이네.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주어나 동사를 생략을 하고, what a cute doll. 하고, 이런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it is를 빼고요. 그럼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귀여운 인형인가를 알려면은, 감탄을 하면은 what a cute doll it is 그거 매우 귀여운 한국말로는 매우를 뭐 참이라고도 하죠. 그 참 귀여운 인형이네 그러죠. 또는 매우 아주라고 그러죠. 그 아주 귀여운 인형이네 이렇게 인형이네 인형이다 이렇게 놀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y are very big dog 어떤 개 굉장히 큰 개가 있죠. 요즘 개들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건 뭐 양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애호하고 인간의 좀 정서가 풍부해져서 이제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은 자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굶주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자선으로
한 달에 돈 몇만 원씩이라도 보내주지 뭘 개를 키우는가.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요즘 뭐 결혼들도 않고 그냥 개나 고양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뭐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 보면은 50이 된 그런 유명한 애들도 장가를 못 가가지고 못 가는지 안 가는지 가가지고 영화 TV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애완견, 애완묘, 애완. 어떤 애는 또 뭘 키워요? 도마뱀을 키우는 애도 있고 햄스터 키우는 애도 있고 물고기 키우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동물을 키우는 게 있죠. 그런데 개를 갖다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엄청나게 큰 개를 갖다 보통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막 산책을 시킨다고 끙끙거리며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hey are very big dog이죠. 그런 걸 감탄하려고 그러면 놀래려면은 감탄하거나 이제 놀래는 거죠. 이건 감탄한 것보다는 기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놀래는 겁니다. 그러면은 what을 우선 써야 되고 what 뭐예요? big dog이죠. what big dog? What big dogs? 그 다음에 주어. 주어는 뭐예요? They죠? They. 그 다음에 동사는 are. What big dog they are. 이렇게 놀랄 때는 발음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What big dog they are. What big dog they are. 이렇게 하면 놀라는 것 같지 않죠? What big dog they are. What big dog they are. Yeah. What big dog? What big dogs? 이렇게 하거나 What big dogs? They are 해야 놀라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ow로 시작하는 거. 이건 형용사 부사라고 그랬죠. 이건 형용사 부사 뒤에 명사가 안 나와야 됩니다. 명사가 나오면은 what로 해야 되는데 명사가 예를 들어서 This is very boring. This movie is very boring. 이 영화 very boring. Boring 뭐예요? 지루하다 그 말이죠. 그럼 very는 뭡니까? Very boring. 부사죠. 부사. 그러면 very boring. 매우 지루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왜냐면 부사는 뭘 수식해 주는 거니까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This movie is boring. This movie is boring. 아, 이 영화 참 지루하네. 재미없네. 이건데 어떻게 해요? Very boring. 매우 지루하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이거 뭐 슬픔까지는 아니지만은 짜증나는 그런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This movie is very boring 하면은 boring이 형용사니까 뭐로 시작해라? How. 그럼 뭐예요? How boring. How boring. 그 형용사나 부사를 이제 감탄하고자 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갖다 쓰라고 그랬죠.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how. Boring. How very boring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very는 뭘 수식하는 건지가 boring을 수식하고 우리가 지금 감탄을 만들려고 하는 건 boring이니까요. How very boring.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Cute doll 이런 걸 썼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씁니다. How boring.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여기 주어는 뭐예요? This movie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 How boring this movie is. How boring this movie is. 그러고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How boring. 아, 이 영화 꽤 지루하다. 꽤 지루하다. 이 영화 매우 지루하다. 이 영화 아주 지루하다. 이 영화 참 지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she runs very fast. She runs. 달린다. 그녀는 달린다. Very fast, 매우 빠르게 달린다. 그녀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그 말이죠. 이건 뭐예요? Very는 부사고 fast는 부사죠. 부사는 무엇을? 다른 부사를 또 수식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요. He runs fast. Fast는 뭘? Runs를 수식하죠. 어제 빨리 달린다. 이걸 수식하는 건데 이 부사를 또 수식하는 부사. 부사는 이 동사뿐만 아니라 뭐 또 부사도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냥 she runs fast를 갖다가
very를서 very fast. 그럼 very는 fast를 갖다 수식으로 하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fast죠. 놀랄 것은 빠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니까요. 그럼 무엇을 붙여요? 부사니까 how를 붙이라고 그랬죠. how. 그리고 뭐예요? very는 뭘 수식하는 거니까 fast를 수식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how fast. 그러고 주어 she. 그 다음에 동사 runs. 그렇죠? How fast she runs. How fast she runs. 대단히 죄송하게도 what 하고 how 두 개로 나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내가 죄송할 일은 아니죠. 대단히 좀 약간 좀 번거롭죠. 약간 번거로운데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what은 무엇을 명사 때문에 놀라는 것, 명사 때문에 놀라는 것, 그 다음에 how는 형용사나 부사 때문에 놀라는 것, 하고 끝에는 이제 주어 동사로 하고 됐죠? 주어 동사로 하고 how나 what을 앞에 붙이고 마지막에 느낌표를 붙이면 된다 하는. 한번 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눌러놓고 잘 읽어가면서 예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 할 때 여러분이 how나 what은 뭐예요? 의문부사이기도 했죠? 의문부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how old are you? How are you? 이건 뭐예요? 의문부사죠? 의문부사인데 이 how가 뭐또도 쓰인다? 이런 감탄문에서도 쓰인다. 감탄문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how가 감탄문에 쓰였는지 또 의문에 쓰였는지 어떤 게 쓰인지 잘 알려면 제일 쉬운 건 뭡니까? 의문문에 쓰였으면 마지막에 이 의문부호가 있고요.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감탄문으로 쓰였으면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 이건 의문부사냐 뭐 감탄부사냐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뭘 보면 하냐면요 How old are you? 이런 의문문에서는 동사하고 주어가 바뀌죠. How old are you? How old you are? 그러지 않습니까?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 how로 시작하거나 what로 시작하는 것은 끝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How old are you? 그래요? 안 그러죠? How old are you? 오히려 내리죠? How old are you?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이나, who나, what이나, which이나, when이나, how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의문부사로 시작하는 것은 끝을 내린다. 비동사로 하는 건 Are you a girl? Are you a boy? Are you happy? 이렇게 끝을 올리죠. 끝을.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일 때는 How old you are? 동사하고 주어하고 동사를 그 순서대로 넣으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이렇게 How old you are? 아, 너 나이가 굉장히 많구나.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I'm 75. 제가 지금 75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50대 같으면 How old you are?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놀랄 수 있죠? 야 얼굴 보니까 50대인데 75세라고? 야 나이가 맨 많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저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하고 하겠죠. 자, how는 뭘로? 의문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감탄할 때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감탄문에 앞에 올 수도 있는데 주어동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동사가 바뀌었으면은 의문문이고 순서대로 있으면은 감탄문이라는 겁니다. 더 쉬운 건 뭐예요? 물음표가 있는지 느낌표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감탄문을 쓸 때는 아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How nice it is. 아 그거 매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아 정말 좋네. 누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주 탐나면은 How nice it is. How nice it is. 야 그거 아주 좋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How nice. 야 좋네. 야 좋네. 그죠? How nice it is. 야 그거 좋네. 그러니까 그것 안 해도 지금 얘기에 뭐가 좋다고 하는지 알으면은 How nice 하면 됩니다. 아 좋네. 그 다음에 What a lucky boy he is.
자, study hard or you will fail the exam. 그랬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work hard or you will fail. 만약에 일을 열심히 안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도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What a lucky boy he is. 그 애는 얼마나 운이 좋은 애냐. 복권 당첨되는 거, 요즘 로또 당첨되는 것이 벼락마저 죽을 확률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자기 옆에 예를 들어서 나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됐다고 그래서 자기도 사면은 아 나도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건 그건 뭐예요? 진담치에 해당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고 싶으면은 어떻게 사야 되느냐면은 복권을 사면 그 복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 원씩을 사면은 그 중에 오천 원은 정부에서 그 복권 기금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때 씁니다. 그러고 그 오천 원은 뭘로? 상금으로 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권을 살 때는 아 내가 이 복권을 사면은 주택 옛날에는 주택 복권들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자기가 기부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뜻밖의 당첨이 돼서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정상적인 태도고요. 그렇다고 매주 뭐 복권을 많이씩 사고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또 빚을 내서까지 복권을 산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얘기죠. 매우 어리석은 일이네.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친구들하고 야 어제 돼지 꿈꿨어 그러면 야너한 복권 한번 사봐라 해갖고 이렇게 하거나 친구들이 야 우리 누가 재수가 좋은가 한번 보자 해서 뭐저저천 원짜리 복권 한 장씩 사서 나눠주고. 예를 들어 제가 탁구 클럽에 가입했는데 탁구 클럽에서 그 우승 상품으로 나중에 이런 복권을 한두 장씩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권 사실은 돈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때 아니지만은 며칠간을 기다리죠.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때 약간의 설렘도 있습니다. 혹시 저거 될까 하는 참 막연한. 어리석은 설렘이지만은 조용한 설렘도 있고 그때 또다 열심히 보죠. 물론 뭡니까? 꽝이죠. 5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1등은 물론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럭키 보이죠. What a lucky boy. 야, 참운 좋은 애네. 운 좋은 애네. He is 또는 she is 또는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What a lucky boy you are. 이제 보고 얘기하면 you are 어떤 여자가 있으면 she is. 어떤 남자애가 있으면 남자가 있거나 소년이 있으면 he is. What a lucky boy he is.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what a lucky boy만 해도 되죠. 자, 이 시간에 이제 감탄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감탄문 배운 걸 여러분이 잘 배웠는가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What? A small cat it is. 자, 뭘 봐야 돼요? 뒤에 명사가 오는지, 형용사, 부사가 오는지 봐야 되죠? 그럼, what a small cat it is. 어는 부정관사. 그 다음에 small은 뭐예요? 형용사. 이거 형용사네? 아니죠? 뭐예요? 뒤에 cat이죠? 명사가 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수식어는 거죠? 수식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써야 된다? 명사니까, water. Water, small cat, it i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how pretty girl they are, what pretty girl they are.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뭐예요? Pretty 형용사니까 how다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Girls이죠. 아 얼마나 이쁜 애들이냐. 요즘 뭐 아이돌들 엄청나게 많죠. 아이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BTS가 저렇게 세계로 이름을 떨치니까 더구나 거기에 편승해서 엄청난 수의 그런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보면 다들 예쁘죠? 예쁜 것은 첫째는 이쁜 애들을 뽑아서 예쁘고 두 번째는 좀 별로 예쁘지 않더라도 다리 같은 걸뭐 이렇게 피기는 힘들지만은 얼굴이 좀저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 수술하고 심지어는 뭐 턱도 줄이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형수술 받는 아이돌이랄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보면은 구별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막 그것도 떼거리로 10명, 7명 막 이렇게 같이 지금 춤을 추고 오는데 걔가 걔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물론 이름도 모르죠. 그러나 젊은 애들은 그게 열광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세대의 차이고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Pretty girl. 이때는 명사니까 What pretty girls they are. 아이고, 애들 이쁘기도 해라. 저 여자애들 참 이쁘기도 하구나 하고 놀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기쁩니까? 슬픕니까? 뭐 기쁘고 슬플 거 별로 없죠. 이건 그냥 놀라는 것이죠. 놀라는 거. 또는 거기에 자기가 아는 어떤 애가 끼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주 기뻐하겠죠. 그때는 아주. 그 다음에 어떤 못생긴 소녀는 그것을 보고 아이고 쟤들은 예쁜데 나는 못생기구나 하고 슬픈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니까 What pretty girls they are 해야 되겠죠. They are는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How expensive this bag is. What a expensive bag this is. 이것도 뭐예요? expensive, 비싼, bag, this bag, 전부 다뭘 수식으로 하죠? 수식으로 해요. How expensive, how expensive this bag is. This bag. 그런데 여기는 지금 bag을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This bag is 그랬으니까 이건 주어고요. 수식하는 게 아니고. 주어고, is는 동사죠. This bag is very expensive. This bag is very expensive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his bag은 주어니까 명사 이것에 놀라는 거, bag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니까요. 뭐 때문에 놀라요? expensive 비싼 것에 대해서 놀라니까 이건 뭐예요? How죠? How expensive this bag is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러면 뭐 빼야 돼요? 주어 동사 빼야 되니까 how expensive. 친구가 백을 갖고 왔는데 야 이거 300만 원짜리 백이야. 300만 원짜리 백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300만 원 갈지 100만 원 갈지 요즘 모조품 잘 만들어서 30만 원만 주어도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한 백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300만 원짜리 백이라고 그러니까 how expensive. 야 엄청 비싸네. 엄청 비싸네. 그것은 뭐예요? 그냥 놀래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그런 거 갔는데 자기는 못 가졌으니까 슬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그걸 가지니까 우정으로 야 우정을 생각해서 기쁠 수도 있고 그 감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일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뭐가 틀렸다는 말이죠? How smart is she? How smart is she? 뭐가 틀렸어요? How는 이게 지금 뭐예요? 감탄문이죠? 그러면 뭐과? 주어와 동사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온다고 그랬죠? How smart she is가 되죠? What a nice stadium they are. What a nice stadium they are. What a nice stadium they are. What a nice stadium. What a nice stadium. 아주 좋은 스테디움은 경기장인데 아주 좋은 경기장이네. 스테디움. 그런데 they are 그러죠. they are인데 what a nice stadium인데 어는 하나죠. 하는데 이게 주어가 they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what a stadium stadium it is가 되겠죠. it is a nice stadium. it is a nice stadium을 갖다가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감탄문을 바꾼 거니까 what a nice stadium it is가 되겠죠. 다음에 What a mentor is? 뭐예요? 뭐가 와야 돼? What a mentor is? What a mentor he is? 뭐예요? 형용사하고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를 수식어는 명사를 수식어는 형사는 어떻게? 명사 앞에 와야 되죠? Tall man이어야 되죠? Mentor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What a tall man he is? He is는 없어도 되고요. What a tall man? What a tall man he is가 되겠죠. 감탄문으로 바꾸시오.
It is a very sad song. 아, 그 매우 슬픈 노래네. 아, 그 매우 슬픈 노래네. 뭐예요? 노래죠? 명사. sad가 있어도 이건 song을 수식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예요? 명사. What? What a sad. What a sad song it is. What a sad song it is. 그 다음에 the car is very cheap. 그 자동차는 매우 뭐예요? 싸네. 자동차 요즘 뭐 살려면 몇천만 원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 차가 나왔다면은 아, 그 차 매우 싸네 그러겠죠? 어, 그럼 뭐예요? 예, 싸다는 게 지금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how cheap. How cheap the car is. How cheap the car is가 되겠죠? 그냥 간단히 how cheap 이것도 되고요. You have a big eye. 너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Big eye 뭐예요? eye 명사죠? 그럼 뭐예요? What big eyes you have? 주어 동사. What big eyes you have? 그렇죠?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한 부분. What beautiful rose she has? 아, 그 여자가 가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장미가 아주 아름답네. 얼마나 아름다운 장미야. 얼마나 아름다운 장미를 그녀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놀라우는 것인데 예, 이때 생략할 수 있는 건 뭘? 끝에 있는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What beautiful roses. What beautiful roses. 이렇게 놀라야 됩니다. she를, she's를 빼면은 she's가 있으면 What beautiful roses 만들고 What beautiful roses she has. She has에 놀라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감탄문이죠. 감탄문은 에, 무엇으로 만든다? What이나 how로 만든다. What은 뭘로? 명사를 감탄할 때, 그 다음에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하는 때 쓴다고 그랬죠. 어, 그런데 이 how나 what은 뭐도 써요? 의문문 만들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how가 예를 들어서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하려면은 끝에 question mark인지 exclamation mark. question mark는 의문 부호고 exclamation 감탄 부호죠. 느낌표 뭐가 있는가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주어가 어떤 순서인가를 알면 된다. 주어 동사면은 감탄이고 동사 주어면은 의문문이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 그러면 아, 여러분 공부 잘했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박수를 치면서 감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것도 감탄하겠죠. 아이고 어쩌나 내가 강의를 잘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슬픈 감탄을 할 겁니다. 슬픈 감탄을 제가 기쁜 감탄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다보고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잘 풀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제 25강을 마치면서 기초형 문법 A, E, G, K, A는 필요 없으나 American English Grammar가 아니라 그냥 English Grammar니까요. E, G, 4, K,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그런 25개의 기초형 문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이걸 뭐 숨가쁘게 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100개씩 제작했으니까 한 일주일 걸렸는데요. 숨가쁘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땀을 흘려서 제작한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이 영문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English Grammar 4K 제1부 기초 영문법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제2부 기본 영문법에서 아니 초급 영문법에서 이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한 것을 20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그런 중급 영문법을 또 한 20개를 할 겁니다. 그저 얘기했듯이 고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은 제가 강의 안 해줘도 여러분이 그냥 책만 보고 혼자 공부해도 할 수 있으니까 교사가 되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유학을 가고 싶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고급 영문법 책을 봐야
뭘할수 있어요? 토플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갈때 필요한 그런 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는 25번째 기초영문법 강의로 제1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2부 초급영문법과 또 어디 제3부 중급영문법도 제가 계속 만들어 올릴 테니까요. 어쩌면 이걸 이미 볼때다 만들어 올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